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 내에서 한류를 확산시키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조직인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달라스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도착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영사관 출장소. 핫.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업무 보려고 오셨어요? 예, 아들 병역 연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 그 서비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업무 서비스? 뭐 서비스 만족합니다. 잘 잘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어디 계시나요? 소장님 방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따라오시면 네. 소장님 안에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우리 소장님.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우리 저 MC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우, 저한테 무슨요. 뭐 한류나 또 이 공공의료 활동을 뭐 저희 공간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 아닙니다. 제외 공간이 지금 이제 미국 내에 몇 개가 있나요? 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공간 수가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사관 포함해서 또 출장소 포함해서 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새로 생겨서 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일단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제외 동포분들, 네.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또 우리 동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재외동포 업무가 있겠고요. 또 우리 동포분들한테 많이 친숙한 영사민원 업무. 우리 동포분들이 우리 이제 출장소를 방문하셔서 네. 이렇게 제공받는 서비스인데요. 여권, 공증, 또 뭐 국적, 비자. 뭐 가족관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위한 업무라고 하고요. 네. 공공외교 업무를 들 수가 있는데 네, 공공외교가 뭔가요? 사실 이제 공공외교 업무를 정의를 하자면은 외국 그 국민들과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역사, 문화, 정치, 또 정책, 또 가치, 비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고 아. 또 우리 국가 이미지 또 국가 브랜드를 높여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어떤 영향력을 드높이는 외교 활동을 일컬어서 이제 공공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대 국민 우리 달라스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 지역인 DFW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미국 그 분들, 네. 또 제3국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활동을 공공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문화 공공의료, 둘째로는 정책 공공의료, 아. 셋째로는 지식 공공의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출장소에서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의료 활동은 이제 문화 공공의료 활동입니다. 한류가 커지는 걸 많이 좀 느끼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예. 특히나 우리 달라스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작년 2월, 2019년 2월 달라스에 부임해 왔는데 공공의료 활동을 추진하고 또 시행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동포 단체와 같이 하는 행사지만 코리안 페스티벌이랄지 또는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시랄지 특히나 이제 저희 그 케이팝
우리 그 DFW 지역의 최대 K-POP 동호회인 K-POP 달라스와 네네.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매년 주최하는 그 K-POP 페스티벌. 네, 출장소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에서 주제국, 우리 또 국민들, 또 재상국인들이 그 참여하는 그 모습, 열기,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류가 정말 우리 이 달라스 지역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필요로 느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로 맞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10만 명을 훌쩍 넘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북텍사스 시정부 인사들의 참여까지 더해져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국문화 행사로 우뚝섰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We're so happy in Carrollton to be able to host this wonderful event. Welcome all of you 2019 Korean Festival. 부장님, 예.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달라스 포트버스 지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1년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The winner for K-POP 2020 Dance Competition! 에이와! 소장님, 뭐를 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저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기념품. 어머머머,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우. 우리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작은 마음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럼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받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소장님.